여러분들, 제가 오늘 방송사고를 하나 쳤습니다. 우리 대표님하고 얘기를 하다가 뭐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았던 건 사실인데, 새해니까 여러분들 운세도 많이 보고 싶은데 점사비가 비싸서 오광도령한테 못 보시는 분들, 이런 분들 배려 차원에서 설날이 껴있는 1월 말까지, 10월 16일 수요일부터 1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점사비를 10만원으로 다운 시켜드릴게요. 여러분들 참고하셔서 예약 많이 주시고요. 먼 곳에 계신 분들은, 여기는 부산 광안리에요, 오시기 힘드신 분들은 시간 약속하셔서 제가 영상통화로만 봐드립니다. 전화점사 안 봐드리고요, 문자점사 안 봐드립니다. 영상으로만 봐드려요. 여러분들 눈빛을 봐야 되거든요. 그렇게 봐드릴 테니까요, 그렇게 하시고요. 여러분들 늘 행복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 이야기하셨는데 선생님 보셨을 때 닭띠는 어떨까요? 닭띠 어떤 거? 닭띠들이요. 을사년의 닭띠들은요, 일단은 몸 조심해야 돼, 건강. 제대로 보면 일단 건강을 본인들이 지킨다는 전제 조건 하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본인들이 노력한 거에 대한 결실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시기야. 그러다 보니까 어떤 열심히 한 거에 대한 보답으로 금전이 쌓이고, 부동산이 예를 들어 집이 뭐 25평짜리 집이었으면 30평으로 옮긴다든가, 이런 식으로 계속 어떤 증식이 되고, 또 내가 주택이 여태까지 없었는데 어떻게 분양을 받았는데 어떻게 내가 당첨이 돼서 진짜 이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고, 건강하다는 전제 조건. 그렇죠. 그러니까 건강을 잃으면 운세까지 같이 꺾여요. 자, 그러면 그분들, 닭띠분들 같은 경우에 이거는 꼭 좀 가지고 다녔으면 운기가 올라가는데, 아니면 복을 받을 수 있는데, 아니면 재물이 좀 붙을 수 있는데 하는 그런 물건 어떤 거 있을까요? 나. 다시. 왜? 이 사람 웃기는 사람이에요, 그죠? 컷! 구독하고 좋아요를 잘 누르시면요,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재수로 받는다니까, 아시겠죠?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어떻게? 재수. 다른 띠에서도 제가 어떤 직장인이나 사업하시는 분이나 학생 이렇게 나눴으니까 공평하게 똑같이 나눠드릴게요. 일단 직장인들은요, 향수. 예, 본인을 가꾸라 이거죠. 너가, 너의 가치가 이제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 하니, 너의 가치를 더 퀄리티를 올릴 수 있게, 물론 좋은 옷 입고 향수 좋은 거 쓴다 해서 무조건 다 되는 건 아니지만, 스스로를 조금씩 가꿔라 이거죠. 일해서, 열심히 일해서 땀 냄새 배는 것도 아름답지만, 본인이 본인 스스로를 깔끔하게 하고 이렇게 가꿀수록 운세가 좋겠어요. 그 다음에 지니고 다니지 말아야 될 것. 그렇죠. 가지고 다니면 안 되는 것도 어떤 거 있을까요? 요란한 악세사리. 그러니까 좀 점잖게 귀걸이를 해도,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좀 막 치렁치렁하고 막 요란한 것보다는 반짝반짝 빛이 나더라도 좀 단정하게, 심플하게 보이는 것들. 예, 그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이거를 너무 요란하게 찰랑찰랑찰랑하고 소리가 나게 하시면은 그 소리에 같이 운세가 나가겠어. 그래서 이거만큼은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 사업하시는 분들은요, 일단 지니고 다니시는 거를 꼭, 이거는 못 지니고 다니실 수도 있어요. 아니면 차에나 이런 가방 안에 이렇게 갖고 다니셨으면 좋겠는데, 뭐냐, 엽전이요. 에잉? 그거 어디 가서 사요? 아니, 엽전이라 했는데 왜 대표님이 왜 놀래? 아니, 엽전을 어디서 사? 이렇게 댓글이 분명히 달릴 것 같아. 엽전이요? 엽전은요, 불교 용품점에 가시면, 예, 엽전이 있어요. 홀수로 사세요. 아,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하시고 좋아하시는 무슨 팡, 애니팡, 푸팡. 와, 재미없다. 재미없어. 가야겠다. 문 닫아! 가야겠다. 문 닫아!
자, 이런 데 가시면은 파는데요. 짝수로 사지 마시고요. 홀수로 사세요. 사업하시는 분들이 지니고 다니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어요. 왜 우리 어떤 그 기념품이나 어떤 큰 사찰 같은 데 가면 어떤 부처님 모양의 어떤 액세서리들. 여기 팔에 차고 다니는 그런 것도 안 되나요? 거기 뭐 부처님 모양이 있는 것. 아, 이게 새겨진 거? 네네네. 네. 좀 피했으면 좋겠어. 이게 모든 게 다 좋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너무 좋아서도 그게 충이 될 수가 있어요. 좋은 것과 좋은 것이 이렇게 딱 마주쳤을 때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도 있는 것도 있지만은 이게 부작용에 의해서 둘 중에 하나는 약간 이게 기운이 빠져버릴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봐서는 부처님 불 중에서도 그 아미타불 모양. 그래서 어떤 약사열의 불이나 이런 분들은 아픈 분을 치료해주는 이런 것이 있잖아요. 지장보살이나 이런 건 괜찮은데 좀 까다로운 아미타불 불이나 이런 모양이 있는 거면 모르면 물어봐도 돼요. 예,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공부하시는 학생들. 자, 이분들은요, 정확하게, 물품보다도요, 색깔로 알려드릴게요. 옷이에요. 옷. 옷이나 속옷. 이런 것 중에 공부하시는 학생들이 입었으면 좋겠다 하는 색깔은요, 밝은 색입니다. 원색의 밝은 색. 기운을 충만시켜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교복 말고 사복을 입고 공부를 한다든가 어딜 외출한다든가 했을 때 운동화, 양발, 속옷, 바지, 어떤 뭐 티, 모자 이런 액세서리들까지 아주 그냥 환하게 밝은 색. 바지는 좀 짙은 색을 입었으면 뭐 티셔츠는 환하게 밝은 색을 입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기운을 많이 돋궈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반대로 지니지 말아야 될 물건? 그러면 제가 옷으로 얘기해서 밝은 색 얘기했잖아요. 그럼 상식적으로 뭘일 것 같아요, 대표님? 어두운 색. 그렇죠. 아주 위아래로 어둡게 잘 입으셨네, 아주. 아, 전 닭띠가 아니라. 닭띠이기를 바래요. 아니, 왜 소띠를 태어나서 저렇게 애를 먹이나 모르겠네, 진짜. 선생님도 오늘 검은색 사신 것 같은데, 옷을. 바지를 흰색 입으면 돼요. 제가 신발에 또 이런 색깔 있잖아요. 제 신발 운동화는요, 이런 색깔들 많아요. 이런 형광색 계통의 옷이나 어떤 신발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저는 이런 옷을 입거나 신발을 신으면요, 막 텐션이 업이 돼요. 그러니까 막, 야, 뭐 나이트 가야지 이런 텐션이 아니라 무언가 나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것만 같은 느낌적인 느낌. 영향을 받는 분들은 갑자기 야 내일 쉬어 이런 것처럼 뭔가가 자꾸 기분이 좋고 에너지가 솟아요. 엉덩이가 들썩들썩하고 그래야지만 좋거든요. 그 어두운 색을 양 위아래로 입었을 때는 무조건 어떻게 겉으로 표출되는 거를 하나, 그러니까 신발이든 양발이든 약간 겉으로 표출되는 거를 반드시 이렇게 좀 밝은 색깔을 예, 같이 입으셔야 돼요. 다른 띠들도 다 포함이 될까요? 그거는 통상적으로 많이 되는데 요번에 요 닭띠 공부하는 학생들은 좀 처지는 맛이 있어요. 그래서 기운을 올려주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해서 본인들이 어떤 좋은 기운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학업의 목표를 이루라는 거죠. 여기 지금 녹색 나온 거는 안 좋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그런 지금 처졌다 그랬잖아요. 이 처진 거를 잡아줘야 된다는 뜻이야. 그거를 잡아주는 게 이제 어떤 색깔, 옷, 뭐 이런 거, 이런 걸로 오방드릉이 얘기한 거고요.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수월하게 가실 수 있어요. 학업이든 무엇이든. 근데 이게 학생에 대해서도 정의를 내려줄게요. 초중고등학생도 있지만요. 어떤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도 학생입니다. 여러분. 그 분류를 그렇게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여기가 끝이야? 수고비도 안 주고 안녕히 계세요.